자, 일단은 이제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나요? 아, 예, 여기 식사가 참 좋아요. 싸고, 예, 잘 나와. 예. 아까 질소, 이제 가리 인삼까지는 갈 필요 없고, 오늘은 질소만 해야 돼. 질소하고 가리만 해야 되니까. 자, 질소가 아까 이제 많았을 때, 무슨 현상이냐, 과다했을 때. 질소가 많으면은 맨날 아픕니다. 질소가 많으면 맨날 아파. 나무가 맨날 병이 와. 고추도 맨날 병이 와. 작물이 맨날 병이 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질소가 과다될수록, 예, 병은 많아집니다. 예. 질소가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예, 병은 좀 강해지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비실비실 말라고 키만 쫙. 저보다 더큰 사람인데, 저도 키 크지만 저는 안 말랐잖아요. 좀 똥똥하잖아요. 예, 근데 저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 막. 키만 있다 싶으면 큰 사람들. 좀 자주 아파. 예. 작물이 매 마찬가지, 작물이. 작물이 너무 키만 크고 하면은 얘 어떻게 돼? 벼? 톡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벼 키울 때 제발 질소 그만 주라고 하잖아요, 질소. 예. 얘가 병이 많아져요. 모든 병의 원인은 사실은 작물을 키우는데 질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질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많아지면은 맨 농약값만 들어가. 농약값이 겁나게 많이 들어. 질소가 많이 주면은 병이 잘 낫질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그랬잖아요. 빨리 이동한다 했지. 빨리 움직인다 했지. 질소는 빨리 이동해 갖고 가서 키우려면 작물을 키우려면 얘가 딱딱하면 잘 키우고서 못 키웠어. 부드러워야 빨리 클거 아니에요. 부들부들해야.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벌레가 와서 툭 쳐도 그냥 아파. 벌레가 지나가다 날개 쭉쭉 툭 쳐도 껍질이 벗겨져 버려. 아,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닌데. 그 정도 약하단 얘기요. 예. 그래서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질소를 적당히 줘야 병이 좀 강해집니다. 예.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질소가 과다했을 때, 질소가 너무 많다. 그럼 질소를 빨리 빼줘야 돼, 나무 작물에서. 질소를 어떻게 좀 없애줘야 될거 아니에요. 좀 없애줘야 얘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놈이 질소가 너무 가라고 막 가는 게, 그럼 얘를 통통하게 만들어줘야 돼, 통통하게. 살이 좀 요만큼 적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못 크게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못 크게 만들려면 열매가 많이 맺혀버려야 돼. 꽃이 많이 피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하려니까 얘를 질소가 과다한 데다 뭐를 주냐. 인삼, 가리, 인삼, 칼슘. 이런 걸 주면은 질소가 막 올라가다가 살이 통통해 쪄져. 살이 통통하게 쪄주는 역할을 얘가 이제 가리 좀 넘어갈 거예요, 조금씩. 가리는 살을 막 쪄주거든요, 살을. 속살을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풍선이 있어, 풍선. 풍선이 막 공기 막 불어놨어, 막 불어. 자기가 풍선 이렇게 꾸미기 혹시 아시는 분? 너가 하면 높구나. 풍선 이렇게 막뭐 만드는 게잘 하시는 분? 어머니 잘해요? 못 하시는구나. 아, 잘하신 분. 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막확 불어넣잖아요. 그럼 속이 빵빵해져요. 풍선이. 속이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는 가리가예요, 가리가. 예. 가리가. 예, 속을 빵빵하게. 아니죠. 몸을 튼튼한 게 아니고 속만 빵빵하게 한다니까. 예, 속만 빵빵하게, 속만. 아유, 과피가 아니고, 속만. 속살만. 이 껍데기는 안 단단해지고, 속살만 찌게 만든다고. 즉, 가리는 원래는 트럭이에요, 트럭. 운반 트럭이에요, 운반 트럭. 그래서 영양분을 모두 잘 날려주는 역할을 해요, 사방대로. 막 날려주려면 얘가 트럭이잖아요. 트럭. 트럭은 길이 좁으면 가볼까?
못 가자니까 지 스스로 길을 왕창 넓혀야 돼. 하고 막 길을 막 넓혀. 그러면 작물이 어떻게 됐어요? 막 살이 찔 거 아니에요. 얘가 가면서 길을 넓히니까 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펑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리가 그런 역할을 해. 이렇게 얘가 막 질소가 크는 놈을 좀 옆으로 좀 옆으로 퍼져주는 거예요. 옆으로 길을 넓게 만든다는 얘기. 길을 넓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리거든. 얘가 네, 그래서 인상 가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인상 가리 옆으로 좀 퍼져라. 이제 그만 좀 크고 질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인상 칼슘은 인상 칼슘도 또 마찬가지. 인상 칼슘은 뭐 칼슘은 무슨 역할하느냐? 자 쉽게 얘기하면 칼슘은 아까 풍선 껍데기 있죠. 껍데기. 껍데기 아까 계속 누가 껍데기 얘기했잖아요. 껍데기를 튼튼하게 한 게 얘예요. 칼슘. 예. 얘는 껍데기만 튼튼하게 해, 껍데기만. 예. 껍데기 나무 껍데기, 과일 껍데기 이런 데를 튼튼하게 하는 게 얘예요. 예. 그래서 요거랑 같이 흡수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뭘 하냐? 얘가 가면은 열매만 맺으려고 내년에 열매 맺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인삼 요게 사람으로 따지면 파란 거식이 그 약이에요. 파란 거식이 있잖이요. 그 아 신랑들 맨날 주시면서 왜들 그리요 그 거식이 그 역할을 얘가 해. 그러니까 얘한테 주문은 뭐 하겠어. 내년에 할 일 없잖아. 내년에 그 거식이 이제 열매나 많이 맺히려고 막 그것만 생각해. 사람이 스무 살 넘어가면 그것만 생각하니까 키가 안 커. 그러면 그런 애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키도 못 크게 하고 옆에다 인사를 막 갖다 주면은 거식이만 생각하느라고 얘가 밤잠을 못 자. 그래갖고 키가 안 커버려. 예. 네. 아니 뭐 나이가 몇 개인데 뭐 아직도 뭐 그런 거 갖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세요. 내가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줘버리면은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작물도 마찬가지로 안 크고 딴 생각을 해. 이렇게 그거를 박사님들 오시면 어떻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변형시키는 방법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를 해. 그러면 막 여기다가 인위 역할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나는 그런 것까지 못해. 나는 하여간 나 죽어. 예. 예, 원리가 이러거든. 원리가 이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인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돼. 그래서 질소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래 질소를 빼는 거. 질소를 빼줘야 돼. 그럼 질소를 빼는 방법은 가장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걸로 뺄 수 있는 게 아까 인삼가리하고 인삼칼슘이다. 예. 그래서 얘가 너무 막 키만 크고 그런다. 그러면 인삼가리 못, 그거다 막, 걔는 연면살포를 해주는 게 막 가장 빨라요. 근데 이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용성인비 갖다가 그것도 왕창. 조금 주면 안 됐다. 조금 주면 얘가 깜봐. 조금 주면 깜봐갖고 또 똑같이 크거든. 왜냐? 질소가 이겨. 조금 주면은. 왕창 줘버려야 돼. 안 죽어요, 나무는. 다른 거는 과다라는 게 걸려. 과다. 예를 들어, 질소 과다, 가리 과다, 뭐 칼슘 과다, 이렇게 다른, 과잉이라고 그러죠, 과잉. 그래. 나 과잉이라고는 안 써. 이거 또 일본 말이라, 일본식 한자라 내가 잘 안 쓰는데. 여튼 간에, 너무 많아지면은 해가 오는데, 인사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한 번도 과잉 현상 못 봤어. 과다 현상 못 봤어. 거의 다 못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왕창 줘도 돼. 그러면 내년에 열매만 왕창 열려요. 예. 네. 그거 한참 줘. 다음 달에 하는 건데, 그거는. 당도 올리는 거는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해요. 마그네슘. 예. 황산 마그네슘. 아까도 나와 있죠. 질소 처음에 할 때 질산
가리 칼슘 막 할 때 질산 마그네슘이라고 나와요. 예, 질산 마그네슘. 근데 얘는 입만 새파랗게, 얘는 입을 새파랗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이 황이 들어가서 산도를 조금 낮춰줘. 산도를 낮춰가지고 황이 들어가면서 에스트로겐, 아니 참, 그 시기 여튼간에 그 색소를 빨리 발현시켜가지고 당을 높여줘요. 예, 그래서 당을 높이는 거는 황산 마그네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질산 마그네슘보다. 예. 그래서 아이, 금방 내가 엉뚱한 얘기죠. 안토시아닌. 아, 이게 갑자기 안토아. 있죠. 안토시아닌 들어는 봤죠. 예, 예. 그 뭐 색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항암제 효과가 있네 어쩌나 저쩌나. 모든 과일은 다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 예. 보라색은 보라색. 다 그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좋다 뭐 하는데 과일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오래 사셔. 남자들도 과일도 많이 드셔야 돼. 네, 술만 좀 많이 드시지 말고 안주로 그럼 과일을 드시면 돼. 과일 안주. 네, 과일 안주를 드시면 돼요. 과일 안주. 예. 네. 예. 네. 근데 꼭 과일 안주를 드시러 가면은 꼭 비싼 데가 나와, 이상하게. 안주 찾아가면 꼭 비싼 데. 아, 꼬치집 가면 과일 안주가 안 나와. 근데 거시기 가면 꼭 과일 안주가 나오거든, 기본으로. 조금 비싼 데. 예. 네. 어, 우리 회장님 잘 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고 옆에 사람이 다 먹어버리잖아. 아, 그렇죠. 옆에, 이게, 아. 벌써 회장님 아시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 나는. 예. 예. 네. 네. 그래서 당도를 높이려면은 황산 마그네슘을 꾸준히 주시면 당도가 높습니다. 그 나중에, 다음 달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리 얘기하니까 갈 때까지는 가봐야 돼. 가리 갈 때. 예. 네. 예, 갈 때까지는 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다음 달까지 이거 오늘 가리까지는 끝나까지 인사까지 끝내야 되나 여튼간에 하다 보면 끝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가리를 아까 국이라고 했잖아요. 국 물이라니까 물 운반해 주는 물관으로 가장 잘 다니는 거. 여기 그래도 여기 대학생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알아야 돼. 야, 식물에는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대. 이야, 누가 물어보면 이것까지는 나와야 조금 그래도 야, 그래도 농업인대학교, 귀농귀촌대학교 딱 야, 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말이 나와. 식물에는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는데 물관은 막 올라가는 길이고 체관은 내려오는 길이랴. 즉 물관은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 가운데가 있어요. 안쪽에 가 있는 게 물관. 겉의 껍질 부위에 가 있는 게 체관이에요. 체관. 껍질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요. 작물. 그러니까 작물은 이 안쪽으로는 먹어서 올라가고 껍질 부위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양분이. 양분이 내려옵니다. 양분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걸 하는 게 껍질 부위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체관이라고 그래요. 체관. 물관은 빵 뚫려. 아까 가리가 여기로 맨날 다니거든요. 가리가 다니면서 길을 엄청나게 넓혀놔. 그래서 물관은 길이 겁나 넓어. 왜냐, 아까 가리, 운반 트럭이 막 다녀야 되니까 길이 엄청 쌩쌩 뚫려 있어요. 물관은. 체관은 위에서 먹은 놈을 이파리가 뿌리한테 잘 안 주려고 그래. 이파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파리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 여러분 이파리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칸막이 이렇게 다 많아졌죠. 다 나눠졌죠. 예, 이파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파리 보면은 네. 왜 나눠졌냐? 얘가 여기서 먹은 놈은 네가 소비해. 여기서 먹은 놈은 네가 소비해. 여기서 먹은 놈은 네가 소비해. 이러려고 만드는 거 지들끼리. 지들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지들이 욕심내 갖고 밑으로 뿌리한테 안 주려고. 뿌리한테 잘 안 주려고.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체관도 이렇게 다 막아졌어. 칸칸이.
최고하는 물관은 빵 뚫려갖고 잘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건 칸칸이게 막아서 잘 안 내려가. 최고하는 요거까지만 알아도 돼. 예. 네. 어, 그렇죠. 뿌리서 먹어야지. 그렇죠. 아, 금방 아셔요. 하, 역시. 에, 나보다 더 이제 나중에 더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나도 사실 내가 해봐서 알지. 내가 그렇게 하니까 좀 된 것 같더라 그러지. 내가 지가 알아서 그렇게 커요. 크다 보면은. 그래서 이 체관을 통과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거 이제 밀양원소 얘기할 때 이건 할 거야. 체관 통과하는 법이나 이런 게 할 건데, 기본적인 건 이거 알아야 돼. 얘가 물관이 가리 때문에 이거 물관하는 거야. 물관이 막 가운데로 이렇게 엄청 길이 넓어갖고 트럭이 빵빵해 잘 다녀야 돼. 그래야 얘가 잘 커요. 잘 커. 못 크게 하려면 아까 인상가리, 인상칼슘을 연면사포로 팍 때려갖고 빨리 장가를 보내봐야 돼. 사고 못 치게 장가 보내야 돼. 장가. 제발 장가 좀 보내줘야 돼. 그럼 안 커요, 엄니. 얘가 나무만 너무 큰 게 장가를 제대로 안 보내줘. 안 큰 겨. 크기만 한 겨. 빨리 장가를 보냈어야지. 예, 네, 맞아요. 장가를 가야 열매를 맺지. 예. 예. 인사는 원래 그래서 밑거름입니다. 아직 인사는 안 넘어갔는데. 자, 인사는 무조건 밑거름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밑거름으로. 가장 먼저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 밑거름이라는 자체가 밑거름, 웃거름 하면 안 돼. 자, 일찍 주는 비료. 가장 먼저 주는 비료가 인산이에요. 인산은. 그래서 얘가 잘 안 녹아. 잘 안 녹아서 오래 걸려. 그래서 얘는 구용성이라고 그래요. 구용성. 구용성.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건 수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물에, 구용성, 그런 거 따지 말고 그냥 물에 잘 안 녹는 비료다. 안 녹는 비료다. 그렇게 하면 돼. 이거 뭐, 수용성은, 용가린에 좀 많이 섞여 있고, 용성인비에는 수용성이 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성질은 용가린이 더 높고, 용성인비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아까 고추 나왔잖아요. 고추. 아까 어떤 분이 고추 물어봤잖아요. 고추 재배할 때 용성인비를 처음에 노타를 칠 때 주셔야 돼. 예. 복합에 인산이 들어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용성인비를 처음에 노타를 칠 때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고추 추비는 뭘로 주죠? 아이, NK만 주잖아요. NK, 이삿거름, 요 뒤에가, 요 가운데가 뭐가 빠졌어. 이게 없잖아. 이건 줘도 못 먹어. 늦게 줘봐야. 그래서 이게 없는 걸로만 주란 얘기예요. 늦게 줘봐야 얘가 못 먹으니까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요것만 주란 얘기예요. 이게 이삿거름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로 추비를 줘라. 고추 추비를. 그러는 게요. 그리고 벼도 이걸로 주잖아, 이 사건을.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해시키는 게 겁나게 어려웠어. 그래서 아예 이름을 이삿거름이다 하고 붙여버린 게요. 아, 이 인산이 없는 이것 좀 줘라 하는 건 뭐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이삿거름. 지금 이삿거름으로 나오죠, 아예. 네. 봐, 이삿. 네, 그렇죠. NK 비료. 예. 네. NK 비료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통하냐면 이삿거름으로 통하는데 얼마 좋아? 다 좋으세요. 네. 다 좋죠, 벌써.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요게 그렇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산은 흡수가 빨리 안 녹아요. 약간 물에 녹는 성질이 거의 없어. 예. 구용성이라 해갖고 잘 안 녹아. 예. 원래 요걸 녹으려면은 화학적으로 얘를 녹이려면은, 얘를 빨리 먹게 하려면은, 원래는 이게 있어야 돼. C. 탄소. 예,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더 잘 녹아요. 예. 그리고 얘는 또, 6.5 정도 pH에서 가장 잘 녹는데, 요때가 요게 가장 활성화가 잘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위적으로 이제 탄소에 토양하고 토양에다 비료를 줬을 때 얘가 탄소 성분을 좀 빨리 분해돼 갖고 탄소 성분이 좀 있는 거를 좀 주면은 얘가 빨리 녹아. 예. 그래서 뭐를 주느냐? 이제 원래는 용성인비하고 염화가리랑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건데 1:1 이렇게 섞어서 주면은 아까 제가 그냥 요것만 줬을 때는 이제 저 회장님은 잘 아시는데 요것만 줬을 때는 그 파란 알약이 얼마짜리냐면 50mg 짜리고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주면 125mg 짜리 예. 125mm 짜리, 이거 아시죠? 예. 있죠? 요거는 회장님, 이거 절대 이거는, 하나를 다 드시면 안 돼. 반알만 드셔야 돼. 예. 요거 두 가지 섞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염화가리랑 용성인비 1:1로 혼용해서 주면은 훨씬 더 빨리 열매를 더 많이 맺추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좋습니다. 혼용해서. 예. 예. 아니 얘는 안 녹아 내가 그랬잖아요 수용성이 아니라고 아... 수용성이 아니야 물에 안 녹은다니까 내가 놔두고 싶어서 얘가 안 녹아 왜냐하면은 얘 인산은 어디에 가면 흡수가 되냐면은 뿌리가 새뿌리가 이렇게 올 때 새뿌리 끝에가 탁 만나야 돼 이 새뿌리가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여기서 흡수가 잘 돼요 딴 데서는 흡수가 잘 안 돼 예, 예 가는 새뿌리 그래서 얘는 자 이제 아까 어디다 주냐 멀리 주냐고 물어봤잖아요. 잔뿌리는 뿌리 자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어디가 가장 많겠어요? 그렇죠. 나무 가까이에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가 뿌리가 가장 많아. 이게 내가 100kg를 줬어 예를 들어서 100kg를 줘갖고 80kg 준 효과를 보는 때하고 50kg 준 효과 볼 때하고 10kg 준 효과를 볼 때는 어디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모든 비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비료를 주려면 여기다 주면 나무가 죽는대요. 이만큼 떨어져서 한 2m, 3m 떨어져 여기다 주대요. 여기다 주면 어떻게 되냐? 요거 효과 옵니다. 90kg는 버리고 왜냐? 요거는 뿌리가 몇 개 안 왔거든 뿌리가 몇 개 없어 그러니 얘가 금방 먹겠지 그렇게 많이 먹나? 가까이 줘야 뿌리를 많이 먹지 양분을 아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또 효과가 별로 약하네 그래도 또 사가고 비료 또 사가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금 더 팔아먹지 아이 예. 아니, 나무 뿌리가 여기가 가장 가까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조금만 줘도 효과, 여기다 10개를 준 거하고, 여기다 한 개 준 거하고, 여기 한 개 준 게 더 효과 더 좋아. 예. 그렇게, 혹시, 농학 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그런갑다 하고 믿는데, 혹시 또 전국에서 비료 하시는 분들 내 얘기 들으면 또 겁나게 가네. 아, 저 새끼.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대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뭐냐.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판매를 해가지고 더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멀리 주라고. 근데 솔직히 멀리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뿌리가 저기다 줬어. 아, 내가 그것까지 막, 얘가 살아있어갖고 막 달려가서 뭐 먹고 처먹거나, 뿌리가 막 그것까지 막 가서 먹어요? 있는 대로만 먹습니다. 주는 대로만. 갈 수도 있겠지만은, 현저하게 적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이, 뭘 얼마 못 먹어. 얼마 못 먹어요. 여기다 줘야 많이 먹어. 가까이 주세요, 언니. 예, 가까이 줘, 가까이. 너 가까이다가, 제발, 마이씩 주지만 조금씩만 줘서. 제가 아까도 했잖아요. 유박이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가까이 줄 때는 많이 주면 그렇게 주면 나무 죽어버려요. 예. 조금만 줘야 돼. 그래서 불안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00평에 10kg 주는 것만 사라고. 300평당 10kg 주는 거면요. 여기서 좀 가까이 좀 많이 줘도 큰 문제 없어. 예. 근데 맨날 해놓고 지워버리고 해놓고 지워버리니까 뭐가 뭔 얘기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저. 어디까지 했는지를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막 질문을 해가지고 막 내가 지금 헷갈리네. 아, 큰일 났네 이게. 예. 아, 물관 채권하다 갑자기 마그네슘으로 넘어갔구나. 예. 예, 물관 채권은 이제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아, 그러니까 중간에 질문은 원래는 사실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받으면 또 처음부터 줘라. 정신 먹고 와갖고. 예. 그래도 질문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질문을 받아야 안 주무시거든. 어떻게든 안 자게 만들려고 참 이렇게 참. 아, 나 이제 보면은 꼭 점심시간에 나를 잡아놨지 일부러. 시간을 왜 나를 이 점심시간에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허용해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게 질소는 넘어갔는데 아직도 화면이 여기는 내가 요거를 안 들고 했었구나. 아, 예. 인사는 마지막에 할 거고, 이제 가리, 이거, 칼리, 칼륨, 가리, 똑같은 말입니다. 예. 예. 정확한 이 국내 표현은 원래는 칼리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대요. 예. 칼륨, 예. 가리. 근데, 그 저기 섬에서 사는 쪽쪽 거시기 나라 애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말입니다. 예. 아주 위대한 분들이죠. 쪽 거시기 아저씨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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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이겁니다. 예. 요거는 저기 아메리카. 예. 아메리카 쪽에서 쓰시는 분들. 예. 요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아니, 또 왜, 이제, 아니, 나는 참, 한참 말을 하고 저까지 갔는데, 이제 사람 웃고 계셔,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쓰자 해갖고 만들었는데, 아직도 어색해. 어색해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가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칼륨이 맞습니다, 칼륨이.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한 거고, 예. 그래서, 예. 가리 자체가, 뭐, 비료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질소는 질소 역할만 하고, 뭐, 이 역할만, 키만 크고 막 이런 역할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가 또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이파리가 파란 거, 새파란 거가 얘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파리가 또 노릇끼리 해주면 질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하다 보면 그거 질소 하나만 갖고 오늘 하루 종일에도 부족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만. 그것만 알으셔도 여러분들 농사 이제 나중에 겁나 잘 져. 봐봐. 내가 나중에 봐봐. 이거, 야, 밑에 님이 노릇끼리 해줬네. 야, 이거 질소 부족이랴. 질소 갖다 금방 준다니까요. 그것만 알으셔도 돼.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돼. 오늘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루에 한 가지만 기억해도 어딘디. 하루에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 내일 되면 절대 기억 나도 못하는데 뭐. 저도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 저는 진짜 뭔 말 했는지 몰라. 막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이유가 집에 가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가. 아니, 나 그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식사하고 오셔서 혹시 또 졸릴까 봐서 조금 내가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아주 순화되게 한 거예요. 그것도 겁나게 순화되게 이 조금 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겁나 순화되게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질소도 그렇고 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리가 없으면은 과일이 아까 막 양분을 막 이동시킨다 했잖아요. 근데 또 얘가 또 하는 역할이 또 굉장히 과일을 크게도 만들어요. 빵빵하게 만들기 때문에
과일도 크게 만들고 당분도 좀 높여주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질소도 좀 빼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떠드는 이런 거가 대표적인 거다만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거. 예. 그래서 가리가 너무 많아졌다. 가리가 과다됐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혹시 가리가 과다돼가지고 과잉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군요. 저도 잘 몰라. 과잉되는 거는 가리가 과잉돼가지고 무슨 현상이 생겨? 질소가 과잉된 건 알아요. 질소가 과잉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병도 많아지고 너무 키만 크고 막 잎새기가 새카매 돼갖고 입이 막 이만해 입만 커 열매는 안 오고 예. 가리나 이 인산이 과잉되는 현상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잘 안 나타나요. 예. 특히 인산이 더 안 나타나는데 가리도 거의 잘 안 나타나요. 과잉되는 현상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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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죠. 그래서 열매를 좀 그렇게 특히 뿌리 작물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열매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가리를 주셔야 됩니다. 예.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일을 키운다 그러면은 과일은 질산가리. 질산가리가 굉장히 흡수를 빨리 시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커져요. 예, 빨리 커져. 예.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과일 딱 키우는데 황산가리를 줍니다. 황산가리. 언제 주느냐? 10월에 따는 거를 사과 심은 데 꼭 주는데, 언제 주냐면 장마철에. 6월 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줍니다. 황산가리를. 그러면 얘가 녹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 당도가 높아지고, 이제 10월에 따는 거예요. 10월에 따는 사과. 예, 당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맛있어지고, 그 다음에 때깔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훅이 비대가 됩니다. 비대. 열매가 커져. 예. 이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사과 심은 농가들 가보면 꼭 장마철 되면은 요거 줘요. 황산가리를. 근데 얘는 장마철에 7월 달에 줬는데, 6월 말에 7월 달에 줬는데, 9월 달부터 먹기 시작해. 효과가 9월 달부터 나와. 빨리 안 오지. 천천히 오지. 얘는 천천히 옵니다. 예. 예. 뿌리 식물, 고구마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빨리 키우려고. 예. 근데 고구마보다는 언제 주냐면 고구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확을 언제 하죠? 10월에, 10월에 하죠? 네. 그럼 이때 주면 돼요. 근데 고구마에다가 황산가리 주려면은 힘들어. 이제 지금이 몇 월이죠? 9월이잖아,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 9월이면 늦었어. 이거 주면 돼. 아, 질산가리. 키우려면은. 에, 키우려면은. 근데 이것만, 이걸 주잖아.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질산이 질산한테 질소라 해갖고 너무 물렁물렁해질 수가 있어. 에이. 맛없어. 근데 안 크는 것보다는 큰 게 나아요. 그럼 이거 줘야 돼. 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거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주시면 돼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파리 좀 너무 막 우거져갖고 이파리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파리가 너무 커. 이파리만큼은 열매, 뿌리가 안 큽니다. 예, 뿌리가 안 커.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꼴망에다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얇은 면적으로 염화가리를 씩 뿌리고 가면은 그 염화가리 단 이파리는 고구마 죽이는 말라버려요. 말라갖고 이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돼. 염화가리를 그래서 염화가리를 일부러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염화가리로 일부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화가리로 고구마. 근데 그렇게 순을 안 죽이고 주는 방법은 염화가리를 주는데 언제 주느냐? 비가 부실부실 내리잖아요. 그럼 막 그때 가서 줍니다. 비 올 때. 에이, 그래야 잎이 안, 잎이, 염화가리가 닿아도 얘가 잎이 안 말라 비틀거든. 근데 비 안 올 때 주면 잎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지로, 농촌에 가면은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막 빌어 주는 사람들 있어. 지금 줘도 돼요. 비 온다 하면은. 예. 고구마는 확실히 커집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는 연면살포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물에 타가지고 뿌려주는 게 안전해요, 가장. 예. 고구마 그렇게 많이 심었슈? 아, 그런 거는 밑에 바탕으로 줘야 돼, 바탕. 처음에 시작할 때, 예, 바닥에다가 잘 줘야 돼. 가리랑 칼슘 종류를. 고구마는 가리랑 칼슘을 바닥에다, 요게 10이다, 가리가. 그러면 칼슘은 한 5에서 4. 4에서 5 정도로 해가지고 바닥에다 주셔야 좋아요. 예. 고구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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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그렇게 많이 안 뻗었어, 그는. 순이 안 닿게. 순 많이 뻗었슈? 순 많이 뻗었으면 인삼가리 그냥 물에 타갖고 물로 이렇게 줘요, 그냥. 물로 타갖고. 예, 물로 타서 주면 돼. 그럼 이제 순 덜 뻗어. 예, 순이 덜 뻗어갖고, 순이 덜 뻗으니까 이제 밑에가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 순도 자르기 싫고, 예, 비료는 줘야 돼갖고, 그러면 그냥 꼴망에다 이렇게 뿌리고 갑니다. 예, 그러면 염화가리 단 놈 이파리는 꼬셔져 버리니까. 에이. 그렇게 농사 짓지 마세요. 저나 그렇게 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줄기가 너무 많이 뻗으니까. 줄기를 좀 말라 죽이려고. 예. 예, 낫으로 막 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냥 종이컵에 얇게 갖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봉다리 끝에만 살짝 떠가지고 득점에 이러고 가면 돼. 그러면 쫙 찔찔 나와. 아, 그렇게 줘봐시오, 제가. 예. 진짜, 아니, 그러면은 요만큼 주는 부위만 싹 꼬시러집니다. 예. 단대만. 단대는 꼬시러지니까 그거 알고 주시려면 주셔야 돼. 또, 저 날라리 새끼가 또 하나 주라고 했는데 주니까 씹어. 다 꼬시라 돼갖고 저 새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저는 꼬시라 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렇게 두부까지 주지 말고 꼴망에만 줘도 다 먹습니다. 비 오고 나면은. 그렇게 그것도 위험하면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이쪽에다 마대 딱 들쳐매고 우산 쓰고 이러고 가라고 그래, 신랑한테. 그러면 진짜 이거 쬐끄만 두잖아요. 그럼 쪼르르 흘러갖고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안 하신 분 또 뭐 있어.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똥차에다가 밀차 있잖아, 미차. 그거다 하나 실어갖고 그거 쬐끄만 끝을 딱 터요. 트고 그냥 그것만 끌고 다니는 게 막. 예, 꼴망으로 막. 아이, 다 가. 똥차 큰 거, 바퀴 큰 거, 요즘 그 바람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바람 없이 땅땅한 거. 예, 그거는 잘 갑니다. 예. 해 보셨네, 사장님은. 그렇게. 예, 외발차. 예, 그렇게 해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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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태로 하면은, 알도 굵어지고 요즘에는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예. 예. 원래,
원래는 그래서 염화가리를 주면은 맛은 조금 떨어져요. 예, 염화가리를 주면 맛은 좀 떨어지고, 맛을 좋게 하려고 하면 황산가리를 주셔야 되는데, 황산가리를 방법은 있어. 황산가리를 녹여서 주면 맛도 좋아집니다. 약통에다 줘도 되고, 편한 대로 주셔도 돼. 예. 아니면, 자, 고구마는 요거 인삼가리나 황산가리 둘 중에 하나만 주세요. 예. 그럼 맛은 안 떨어져요. 그러면 한 통이에요. 예. 20짜리에다. 예. 500g. 아니, 참, 20g. 예. 근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혹시 밑거름으로, 고구마에, 밑거름으로 붕산을 안 줬다. 붕사비를 안 줬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붕산을 사다가 줘야 돼. 붕산을 섞어서 줘야 됩니다. 예, 붕사비료를 처음에 고구마 밑바닥에 안 줬다. 이걸 의무적으로 줘야 돼. 왜냐? 이걸 안 줬으면은 무조건 고구마 신백인다고 생각하면 돼. 예. 고구마 신백이면 겁내 뻗어 질기고 먹다가 이상해. 이빨 새겨.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부족. 요거 안 주면 그랬습니다. 요거 안 줘서. 요거 20에 20g. 예. 예. 요거 안 줬으면 요거 줘야 돼. 지금 줘야 돼, 이거. 지금까지라도 안 줬으면은, 어떻게 이거 심으면, 고구마 심으면서 이걸 안 줘. 붕사비를 안 줬을까? 그러니까 수확해 갖고 나무는 이빨 새끼지, 맨날 갖고. 아이씨. 예. 우리 약통에다가 예. 황산가리하고 우리 녹여가지고 같이. 예. 근데 황산가리 잘 안 녹아. 그러니까 이걸로 줘야 돼. 황산가리 잘 안 녹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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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고구마 신백인 거는 무조건 이게 없어서 그래요. 붕소가 부족하면은 무조건 신임이 되게 그렇고 맛이 없어져요. 예. 요거 안 줘서 그렇다니까. 지금이라도 줘야지. 지금 왜냐면은, 아, 고구마나 감자는 막 지들이 처음부터 막 열리면서부터 막 크는 게 아니여. 고구마나 감자는 딱 맺혀갖고 딱 있어. 여의똥 준비하고 있다가 수확할 때 다 됐다. 그러면 막 그때 20일 만에 막 큽니다. 예, 전분 축적을 막 한 다음에 세포 분열을 막 시켜 전분 축적을 한 다음에 수확 20일 전부터 커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셔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니 그러면은 이걸 아니 아 지금 가리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것 지금부터 맨날 이러네. 아니 이거 아니 얘가 하는 역할 얘기 안 해줬어요 제가? 붕사가 하는 역할. 야. 예. 예. 안 주시면 돼요. 줬으면. 줬으면 안 줘도 돼요. 아니 석회랑 붕사랑 섞여 있는 걸 줬다고요? 갈기 전에 붕사 줬죠. 붕사비료. 예. 안 줘도 돼. 예. 아니, 보세요. 제가 이 붕사비료 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 안 해줬나요? 네, 안 했어요. 아, 근데. 석회만 먼저 강의 때 하고 하시고 안 했어요. 안 했슈? 네. 자. 붕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 도라지 알죠? 도라지 시장에 가면 도라지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생겼잖아. 이렇게 쫙 걷어가지고. 예. 요게 붕사를 잘 주면 이렇게 쫙 곱게 나옵니다. 도라지가. 여덕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붕사가 없으면은, 에그마가다가, 이렇게 커. 예. 예. 붕사가 없어서 그래, 붕사. 예. 아, 붕사는, 자. 보세요. 아 이걸 나중에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붕사, 붕소, 붕사, 붕산.
자, 풍선은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 풍선은 원소기호. 풍산은 바닥에 주는 비료. 바닥에다 주는 비료. 풍산은 연면살포용. 이파리에다 주는 거. 예. 요렇게 불러요. 똑같은 비료인데 이렇게 불러. 예. 근데 어디 가면 또 풍소비료라고 나와. 예. 이렇게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비료고 요거는 바닥에다 주는 거고 요거는 연면살포용이에요. 예.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뿌리도 이렇게 잘 크게 만들어. 그 다음에 꽃도 겁나게 이쁘게 만들어. 얘가 없으면 꽃이 요만하밖에 안 해. 근데 얘를 주면 꽃 피기 전에 얘를 주면 꽃이 있다 이면 커져. 예. 또 고식이 얘기 떠나와. 얘도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얘는 그 후의 역할이 아니고 그 전 역할까지만 해요. 꽃을 굉장히 꽃을 피기 전에 주면은 꽃이 굉장히 커지고 향기가 굉장히 진해져요. 그래서 벌을 엄청 많이 불러들여. 예. 네. 얘 없으면 벌 안 옵니다. 얘 없으면 벌이 안 와. 예,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꽃이 더 커져갖고 향기가 더 좋아져. 그래서 언제 준다? 얘는 연면살포용을 만약에 과수 있다. 과수가 있는데 꽃이 맨날 요만하밖에 안 펴. 꽃 피기 전에 목대에다 주는 거예요, 목대. 나무에다가, 아니, 나무에다 그냥 이렇게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나무에다 주는 건데, 나무, 꽃 피기 전에 그냥 나무에다가 막 주면은 지가 다 먹어. 안 먹을 것 같이 엄청 잘 먹습니다. 예. 그래갖고 꽃이 필 때 꽃 피기 전에 주셔야 돼. 꽃이 필 때 꽃이 요만하게 또 꽃이 요만하게 커집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얘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뿌리도 이렇게 쭉쭉 뻗게 하지만은 얘가 부족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면 어디냐 하면은 무가 바람이 겁나 잘 들어. 요거 없으면 그럽니다. 아이씨, 할 때마다, 뭐, 여태까지. 예. 네, 우선, 막, 나중에라도 줘야지, 어떡해요. 요걸로 이렇게 연면사포로 해야 돼. 예, 네, 나중에는. 처음에 이걸로 원래 줬어야 되는데, 이거 안 줬을 때. 그렇게 이걸 주라 해도 안 줘. 그래서 요즘에 복합비료에 보면은 요거 들어있는 게 있어. 예, 보통 이제 하도 주락에도 안 주니까 복합에 비료 섞었어, 요즘에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주락하는데도 안 줘.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니, 그러고 이거 얼마 안 해요. 1kg가 4,000원인가 3,000원인가 하는데, 예, 네, 그게 300평 뿌릴 수 있어, 300평. 싸디싸. 1kg 한 봉지에 300평용이에요, 300평용. 많이 주면 안 돼. 많이 주면 얘가 뭔 역할만 하냐? 많이 주면 거시기 생각만 맨날 한다니까 꽃만 팍 펴갖고 그 역할만 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1kg에 300평만 주시면 돼. 1kg 갖고. 예. 네. 그래서 이게 3,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 4,000원 그럴 거예요. 보통 1kg에 1,500원. 우와, 겁나 싸다. 여기 나 이 동네만 사가야 되겠어.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주셔야 돼. 만약에 없을 때 요즘에는 그래도 또 복합비료회가 이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안 들어있는 것도 많아, 요즘에 또. 들어있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합비료 사와도 한번 뿌려줘요. 좋아. 예. 얘가 뿌리를 쭉쭉 뻗게 만들어. 쭉쭉 뿌리를. 예, 뿌리를 쭉쭉 뻗게 만들지. 그 다음에 꽃을 겁나게 이쁘게 향기롭게 만들어. 예, 그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얘가 없으면 그 두 가지 역할이 안 돼. 그냥 그 봉사가 뿌리를 예. 순탄하게 해가지고 모든 작물적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또 나중에 여기 들어갔을 때 그 얘기 해드려요. 여기까지만 이걸 해드리고. 네. 얘가 그거까지 하면은 오늘 딱 안 끝나. 예. 원래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토양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우리나라도 틀린데 미국 쪽에서는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붕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어가고 칼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붕소가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원소암은 이거고 5대 원소암은 이렇게 칼슘 붕사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맞아요. 과일 농사 짓거나 열매 달리는 농사 짓는 채소에는 이게 맞고, 채소 종류는 이게 맞고, 과일이나 열매 달리는 데는 이게 맞습니다. 예. 과일이나 열매를 맺혀갖고 하는 데는 이 붕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예. 이게 붕소가 없으면 처음에는 몰라. 열매가 맺혔는데 썩어 들어가는데 칼슘 부족인 줄 알아, 전부 다. 근데 붕소 부족에도 다 썩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고구마하고 무하고만 아시면 돼. 다른 건 몰라도 돼. 고구마 가운데 심백이는 거, 무 바람 잘 드는 거, 이거 없으면 무조건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적 없이 하나 끝내야지 이제.